네, 네 번째 과제 첫 번째 경기 치를 선수 민현빈 선수입니다. 네 번째 과제 역시 지금 처음부터 루프 구간으로 이어지나요? 네, 네 번째 과제 지금 루프에서 바이사이클 기술을 이용해서 예, 양쪽에 있는 핀치홀드 네. 네, 핀치홀드를 바이사이클 기술을 이용해서 출발을 해서요. 지금 상단 오버행으로 일어서는 구간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네. 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민효민 선수 앞선 세 번째 과제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 과제에서 민효민 선수 일곱 차례나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있을 텐데 지금 거기다가 또 다음 루프를 지나는 예, 그 그렇죠. 루프가 네. 굉장히 멀어요. 네. 지금 저 위에 보이는 보너스 홀드 보이시죠? 지금 초록색. 예. 멉니다. 다음 홀드까지가 거리가 상당한데 네. 네. 더군다나 지금 오른쪽 간태 부분을 타고 올라가면은 예, 그나마 조금 더 먼 거리까지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잘라요. 예. 아, 지금 짧았어요. 애석하게도 네. 예, 야속하게도 루트 세터들께서 네. 오른쪽 한테 부분에 검정색 라인을 갖다가 그어놨어요. 네. 예, 저 검정색 라인이 의미하는 것은요, 검정색 라인을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검정색 라인 건너편에 있는 벽면에 몸이 닿으면 그 자리에서 등반이 중지가 됩니다. 네. 아, 민현빈 선수. 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 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좀 더 잘 오를 수 있는 루트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별력을 갖추다 보니까는 네, 뭐 루트 세터들도 항상 선수들을 위한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변별력이라는 예, 과제가 있기 때문에 세터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네. 사실 어려울수록 그만큼 완등을 해내면 성취감은 배가 되지 않습니까? 배가 되죠. 예. 네. 그리고 예, 보시는 분들도 훨씬 더 짜릿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볼더링에도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스포츠죠. 네. 네, 민현빈 선수 두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 예, 민현빈 선수 다시 한번 왼손 언더로 몸을 지지하고 오른손 다음 홀드로 진행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탄력으로? 역시 짧았어요. 지금 계속 홀드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네. 예, 결정적으로 홀드를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아, 민현빈 선수 이제 세 번째 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브러싱을 좀 해보고요. 네, 민현빈 선수 보면 지금 시야를 지금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도 때 왼손 언더를 이용해서 오른손으로 다음 홀드를 진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의 시도가 모두 거리감 때문에 지금 실패를 했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 한번 또 시도를 바꿔볼 만도 하죠. 그렇죠. 일단은 네,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하네요. 네,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예, 손을 바꾸네요. 역시. 네. 네, 지금 여의치 않았어요. 손을 바꾸는 방법은 여의치가 않았네요. 네. 아, 민현빈 선수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마지막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출발 됐고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민현빈 선수. 네, 4분의 경기 시간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렸고요. 네. 이번에는 왼발, 선택을 바꾸네요. 네, 왼발을 힐훅으로. 네, 왼발 힐훅으로. 그렇죠. 네, 왼손을 뻗어서 잡습니다. 네, 정말 네. 대단합니다. 역시 민현빈 선수예요. 네, 민현빈 선수. 자, 저기서 이제 왼발 그렇죠. 힐훅을 인사이드 엣징으로 풀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보너스 그래야 진행 거리가 나와요. 네. 인사이드 엣징으로 왼발만 풀어주면 돼요. 왼발만 풀어주면은 보너스 홀드까지는 지지. 가능한데. 민현빈 선수.